3페이지 포인트 10 14문제니까 7분 가능하시겠지? 아닌가? 10초 곱하기 14 하면은 140. 140 하면은 2분 20초, 9분 20초, 9분 20초면 충분하겠죠? 어차피 충분하지 않더라도 안 주실 거잖아요. 어째요? 한숨을 쉬는 거. 마음에 이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내일이면 어차피 인포 몇 문제지? 인포 세 문제잖아요. 인포 세 문제 하나당 1분 30초 쓸거 생각하면 5분 정도 버니까 인포 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인포는 다 C로 찍는다. Do you really think it could work? 네?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포 OMR에다 마킹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포 안 푸니까 찍으면 되잖아. 인포 푸셔야지, 그래도. 넘어가라면서요. 아니, 그거는 300점 목표였을 때. 320 목표였을 때 그렇고, 일단 이제 목표가 상향 좀 됐잖아요. 370, 80, 이렇게. 오케이. 레디? 갑니다. 고.
물어볼까요? 다 못 풀었는데요.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못 풀었는데. 다섯 개나? 네. 아까 9분 20초 드렸는데? 15개? 그러면 문항당 1분씩 풀었다는 거네? 아까 이 7, 8번에서 시간 너무 많이 써갖고. 근데 둘 다 못 풀었어요. 7, 8번 시간 많이 써갖고. 일단 다 풀게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4분? 4분? 풀겠습니다. 아, 채점하겠습니다.
가보자. 1번에 B, 2번에 C, 3번에 A, 4번에 B, 5번에 4번, 6번에 A, 7번에 A, 8번에 A, 9번에 A, 10번에 A, 11번에 C, 12번에 B, 13번에 4, 14번에 4. 6번하고 11, 13 이렇게 들었습니다. 몇 번하고 몇 번, 몇 번? 11, 13 6, 11, 11, 13 13. 무엇이 그대로 괴롭혔는가? 7, 8번입니다. 7, 8번 맞았다면서요? 이거 여기서 시간을 다 썼어요. 그럼 뭐 어떻게 드릴까? 근데 틀린 것들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그래? 한번 볼게요. 6번은 문제 제대로 안 봐서 틀렸고, 애프터를 비포로 생각한 것 같아요. 11은 뭐지? 아, 11은 그 틀릴 만해서 틀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실력이 모자라서 틀렸습니다. 15번. 이거 시간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추론 문제라? 서제스트가 추론이에요. 네. infer, imply, suggest. 보통은 이제 infer, 그리고 mostly agree라는 그런 패턴으로 나와요. 여기서는 이게 좀, 뉴탭스 기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나온 것 같고, 일반적인 추론 문제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infer, imply, suggest. 이게 어떻게 프리비어스가 어디서 찾아내는 지발? 가 무슨 뜻인가요? cap 어디에서? 13번에 2번 선지에서 CAP 13번에 캡. 네. 이거 저 택시잖아요. 시기가 택시예요? 예, 캡이 택시예요. 스테픈 몬테로이가 택시 뒤에
기사네 지금 하고 있는. 13번도 그냥 틀린 말에서 틀렸습니다. 아, 뭐 틀렸는지 분석이 되세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네, 13번은 그냥 문제 자체를 잘못 듣겠어요. 그 뭐지? 펄포스라 해서 주제문인 줄 알고 앞에 문장 말았는데 30% working hour가 더 필요하다 해갖고 바로 밑으로 가서 그 펄포스 바로 밑으로 가서 change 캡이 뭐지? 해서 조금 덜 긋거든요. 조금 덜 그니까 그 fair 어쩌고가 나온 것 같은데 pay인가? 뭐 어쩌고가 나와서 그냥 이거 고르고 넘어갔는데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이걸 다로 골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은 특히 여기 거기 본문에 I want you to see it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떤 원한다는 이런 내용 나와있죠? 내가 광고하기 전에 네. 어떤 현재 employee가 interested in taking on some overtime work 이게 지금 어떤 13번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기회를 주는 거니까, opportunity. 그죠? 그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끝? 네. 그래서, 아, 일단 얘는 지금, new text 스타일하고 살짝 다르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반부랑 후반부 보고서 답이 나오게끔 의도하지 않는 그런 형태는 동일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속독을 하자. 속독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보는 와중에 당연히 먼저 문제부터 봐야겠죠? 저 문제를 보고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빨리 이제 캐치하는 그러니까 스캐닝하는 그런 독해 실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문학 지문이 아니에요. 그 넌픽션이 아니기 때문에 저 정보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이런 이메일 형태나 공지 구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사말하고 그다음에 요건을 이제 용건을 가운데나 마지막에 주긴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고 원래는 보통 제일 앞부분에 제시가 돼 있지만 실용문은 거의 그렇지 않게 가운데나 마지막에 배치해 가지고 이제 시간을 잡게 하고 틀리게 유도한다. 탭스는 이제 그거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실용문. 오케이.